저는 그냥 원래 나이는 많진 않은데 이대로 그냥 마감했느냐 그러한 뭐 극단적인 생각이지 그런 게 그러한 생각이 들어갖고 사람이 되면은 그래도 죽을 때까지는 그래도 남자로서의 그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되찾을 인생의 봄. 내가 경험한 팽창강 임플란트. 4년 1개월 오래되셨네요. 금방 갔습니다. 그죠? 세월이 참 빨라요. 음경골절이 있었다고 제가 기록이 돼 있는데, 예. 그건 언제 있으셨던 거예요? 그 해였죠. 그 해? 아, 11월에, 아, 2017년에. 네. 지금 사이즈가 많이 좋아지셨더라고요. 수술 전보다도 그렇고. 수술 전에 10.8cm였는데 지금 12cm가 됐으니까 길이가 훨씬 좋아진 거죠. 그리고 굵기 같은 경우에도 10.5cm였는데 지금은 막 11.7cm가 됐으니까 되게 좋아지신 거예요. 쓰시면서 불편하신 점은 없으셨어요? 저는 그 상당히 좋습니다. 사용하실 때 머쓱하시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이렇게 성적인 자극을 받으면 좀 자연적인 발기가 좀 되세요? 약간의 그런 건 있어요. 귀두 쪽에. 약간의 귀두 쪽에. 네. 새벽에는 어떠세요? 새벽에도 그런 경험이 옵니다. 새벽에도 감이 예. 오시고. 하시길 잘했다 싶으세요? 아이, 그럼. 이게 뭐, 남자의 그 기본 자존심인데. 하시기 전에 제일 걱정되시던 게 어떤 거였어요? 저는 그냥, 원래 나이는 많진 않은데, 이대로 그냥 마감했느냐. 그런 뭐 극단적인 생각이지, 그런 게. 그러한 생각이 들어갖고, 사람이 되면은 그래도 죽을 때까지는 그래도 그 어느 그 남자로서의 그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쵸. 가만히 그 주위에서도 보면은, 어떤 가정부라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 나오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저는, 아이, 돈 문제가 아니라, 이건 인생 내 문제니까는, 거기서 내가 행복을 찾고 사는 게더 낫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우리 집사람하고도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해결했습니다. 퇴근하니까 되게 좋아요. 실제로 사모님하고 관계가 좀 좋아지신 것 같아요. 아유, 저는 처음부터 지금은 똑같아요. 7원 때나 아, 그래요? 지금이나. 예. 저는 그 권, 뭐, 권태기? 권태기? 그런 거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결혼 언제 하셨어요? 78년 됐습니다. 그럼 몇년 43년이. 하셨는데? 43년? 네. 이야, 그러기 쉽지 않은데. 그래서 저는 몰라요. 그런 친구들 보면 이해를 못한다고 오늘도 사모님이랑 같이 생각해요. 예. 뭐 부부관계 뭐 자주 하는 건 아니지만은, 오셨어요? 그래도 항상 옆에서 팔베개 해주고, 지금까지는. 지금도 매일 팔베개 해주고, 자다가 깨면 여보 사랑해요. 그 소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합니다. 친구들도 보면은, 야, 인마, 너 그게 뭐냐고 거짓말이라는데, 저는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도 상당히 좋아하고, 성생활을 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저녁에 잠을 서로 붙들고 자잖아요. 응? 서로 만지고, 뭐, 싹. 그러니까, 몰라, 저는 그냥 그게 좋으니까는, 제 나름대로 보면, 그게 좋아. 떨어져 자면 하루도 그게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로다가. 두 분이 잘 특이 만나셨네. 체질인가 봐요, 제가.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죠. 저는 그게 더 좋아 보입니다. 아무튼 수술 받으시고 그런 게좀더 좋아지셨다고 제가 봐도 되죠. 네, 아유, 그래. 원장님이 이렇게 아유, 아니요. 잘해주셨는데. 아니요. 그 상태가 굉장히 좋으시고, 아까 걱정하셨던 뭐 조금 더 튜빙 이쪽에 만져진다, 밑에 쪽에 한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임플란트가 이제 안에 자리를 잡잖아요. 그러니까 자리 잡는 거는 보통 한 3, 4주 지나면 이게 굳거든요. 더 이상 움직이질 않아요. 그런데 내가 여기가 좀더잘 만져진다라고 하셨던 거는 아마도 지금 음낭이 조금 더 하강했을 수가 있어요. 음낭 너무 피부가 좀 하강이 더 되더라고요. 얇아지고 좀더 밑으로 처지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위치에 있었는데 옛날에는 음낭이 위쪽 피부를 덮어줬다면 지금 못 덮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렇죠. 하나는 밑에 쪽에 있고, 하나는 위에 쪽에 있고, 이렇게 있어요. 비대칭으로다가. 근데 뭐 사용하는 거는 뭐 이런 저기는 뭐 불편한 그런 건 없어요. 자연스러운 거고요. 이게 두개 똑같이 실린더가 들어가도 튜빙이 나오는 앵글은 서로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까도 상태를 보면은
굉장히 좋으세요. 예. 그래서 뭐 지금까지처럼 잘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전히 고맙습니다. 아유, 네, 맞습니다. 아무튼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도 혹시나 뭐 이렇게 문의점이 있으시면은 언제든 방문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조심히 가세요. 예, 감사합니다.